좀 각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퍼커피의 실장 조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2013년도 월드 브로스컵 정인성 바리스타의 시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커피는 제게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체였는데 그런 커피가 대회란 게 있었고 그런 커피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바리스타로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브로스컵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브루잉 커피의 매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로스팅된 커피를 분쇄하여 분쇄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물로 녹이는 기술입니다.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클린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제가 브루잉 커피를 좋아하게 된 매력이기도 하고요. 대회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보이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브로스컵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의 차이? 간절함의 이유? 였던 것 같아요. 처음 나간 대회에서 2등이란 성적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잖아요. 근데 저는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이 컸고 아쉬운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이제 2020년도 브로스컵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의 도약이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쉴 때 저한테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대회도 나갈 생각 있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선뜻 제가 먼저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했었어요. 저에게 쏟아부으신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네, 프리퍼커피 대표 우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조영주 바리스타여서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저희 프리퍼 소속의 다른 바리스타들이 대회를 참가한다고 했어도 지원을 똑같이 했을 거고 저 바리스타들의 성장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도전하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또한 저들이 그 목표치를 달성했었을 때 그런 성취감도 맛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이전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도 했었고 저 또한 이제 이번 브로스컵 대회에서도 1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분명 많이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정말 축하한다. 내가 자주 다니는 카페 바리스타가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것에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손님은 꽃을 사다 주시면서 서초동의 자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참 잘한 일이구나. 네. 2년 반에서 3년 정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매장하고 다르게 제가 마시는 커피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기억을 해주세요. 커피가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확실히 고객이 저한테 맞는 커피를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조영주 바리스타님이 이런 대회라고 우승도 많이 하고 항상 오시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항상 오실 때마다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응원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영주 바리스타는 저희 프리퍼 직원들 중에서 단골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바리스타라면 커피를 잘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서비스 기술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과의 유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우상은이란 생각이 안 나지? 그런 게 아닌데. 네. 저랑 다르게 정말 빈틈이 없으세요. 항상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빈틈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저도 대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채워야겠다. 부족한 부분 없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한편의 이름처럼 제 우상이기도 한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몇 년 전 로스팅 대회 때 처음 만났고요.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조영주 바리스타는 학생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다가가기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은 정도 많고
성격도 여리고 눈물도 너무 많아서 제가 별명을 소녀영주라고 지어줬어요. 그 프리퍼 내에서 단순히 사장과 직원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프리퍼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했었고 현재는 프리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고요. 제가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둘이 같이 있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브러스컵은 먼저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픈 서비스와 의무 서비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픈 서비스는 본인이 추구하는 커피와 그리고 추출 도구, 추출 방법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의무 서비스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추출 도구 그리고 추출 방법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흔히들 뭐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뭐 서비스다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브러스컵은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 핑카데보라의 애프터글로우라는 커피가 브러스컵 스코어 시티지의 곱하기 2 점수인 어시티, 바디, 밸런스 이 세 가지 항목에 가장 적합하였고 제가 사용할 추출 도구와도 시너지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 커피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15kg를 구매를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주? 4주 뒤에 이제 10kg만 가능하다. 2주 뒤에는 5kg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 마음도 5kg처럼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촉박한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5kg를 받아서 네,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픈 서비스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제 에어프레스와 특수 제작한 필터입니다. 먼저 에어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추출을 진행을 하면 이제 커피가 담겨 있는 제작된 필터에 거쳐서 이제 추출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제작한 필터입니다. 사실 이중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큰 추출구를 가진 드리퍼가 필요했는데 시중에서는 드리퍼가 없었기 때문에 제작을 직접 하게 됐고요. 그 제작 결과 제가 원하는 보다 원활한 추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에어프레스의 장점은 강도 높은 향미를 필터 커피는 에어프레스만큼의 향미를 얻을 수는 없지만 클린한 커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을 진행을 하였고요. 장점들만 뽑아내서 추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제가 원하는 추출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세계대회는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바리스타라는 자부심을 받고 세계대회라는 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아니요. 왜요? 에브리데이 해피 커피 TV.